지웅 화요 중에 웅아입니다. 요즘 라이스페이퍼가 핫하던데 그래서 하게 된 실험 튀김 코테츠. 라이스페이퍼 안에 이것저것을 넣어서 튀겨서 한번 먹어볼 생각입니다. 첫 번째 과일 고추 참치 가세요. 라이스페이퍼 튀김.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라이스페이퍼 그리고 거기에 넣을 뭐 재료들이겠죠. 그리고 뭐 냄비랑 기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라이스페이퍼를 적십니다. 네, 다 손 씻었어요 여러분. 저 더럽지요 이런 거 하지만 손 씻었어요. 저 깨끗하게 씻었어. 여기에다가 이렇게 마시멜로를 충분히 넣고 감쌀 겁니다. 밖으로 삐집고 나오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찹찹찹. 마시멜로 튀김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왕꿈뜨리 를 손에다가 올리고 꿈틀이 하나 왕꿈틀이 올려주세요. 꿈틀이 튀김이 어딨나 여기 있지요. 제 생각엔 이 맛 정말 없을 것 같아요. 왕꿈틀이 미니 OS를 미니 OS 튀김. 그리고 이제 맛있는 것만 남았지요. 완성! 그리고 스매! 이제 초코 탑 초코바처럼 이렇게 두 개를 겹쳐요. 한 번 더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충분해. 고추참치를 참치 육즙이죠. 육즙이 안에 갇혀 있을 거야. 아 김치라면 두 번 깨질 튀기다가 분명히 찢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멋있는 거 보여줄게요. 하 라고 하게 되면 이제 기름이 손에 잡힐 겁니다. 일단 불을 켜겠습니다. 마야! 일단 기름을 좀 넉넉하게 넣어야겠죠? 일단은 제일 먼저 마시멜로 한번 해볼게요. 마시멜로가 좀 궁금하긴 했어요.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아우 소리가 그냥 아주 막깔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게 되면 마시멜로 안에가 녹게 되겠죠? 네, 겉은 바삭하고 안은 마시멜로에 쭉 늘어난. 오 점점 커지고 있어. 터지겠다. 오, 안돼. 헬로. 안돼 여기까지만 할게 여러분. 안돼 여기까지만 할게 여러분. 여기까지만. 그 다음에 초콜릿입니다. 초콜릿을 넣어보겠습니다. 어우 세다. 우와 안돼. 와 안돼. 일단 불을 끌게요. 적당히 튀고 빼야 되겠어. 충분히 됐으니까 스팸 합시다. 스팸 라면입니다. 과일 또 한 번 고추 참치 과일 또 한 번 들리세요? 와 이게 이거 뭐 충분히 없는데 괜찮을 것 같아. 과일은 거의 생으로도 먹으니까 굳이 따뜻하게 먹어야 코팅을 좀 씹힙시다. 이거 한번 뒤집어줘. 두 겹으로 할걸. 와 커. 그 다음에 이제 수분이 조금 없는 오예스 OS 투어. OS 이거 근데 두 겹으로 했는 황겹한 거 아니야 나? 붙어버렸고 터져버렸나. 뒤집어. 오 보여요? 우와 뭔가 맛있어 보이네. 얘는 짧게만 합시다.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젤리를 해봅시다. 저 젤리 오 젤리 합니다. 들어갑니다. 3, 2, 1 됐습니다. 아 얘네들은 좀 불안하다 진짜. 수분이 많은 애들이라서 좀 불안합니다. 이제부터는 수분이 좀 많은 애들이라 겁은 나긴 해요 솔직히 말해서. 이러다 터져버리면 끝나거든요. 오! 오! 부은거 봐! 난 화났지!
뿅! 약간 보고 같지 않네요? 와, 여러분 지금 보이나요? 지금 카메라에 담겨놓은지 모르겠는데 젤리가 지금 이제 물처럼 변했어요. 여기 흔들리면 젤리가 안에서 흔들리는 게 보여요. 와, 이거 터지면 끝나니까 여기서 건져. 그럼 정리하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햄이고요. 초코, 복숭아, 마시멜로, 라면, 고추참치, OES, 젤리, 왕꼰트리, 라이스페이퍼 튀김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먹어볼게요. 일단 쭉 튀어나오지 않는 애들 한해서 먼저 먹어볼게요. 이거 이거 탕수육 소스에 있는 과일 맛나요. 와, 이거 따뜻하게 데워놓으니까 맛있네. 이거 맛있네요. 이거 OS 튀김 먹어볼게요. 아, 여기서 난 익은 맛이 난다. 그건 바로 초코칩 튀김 맛이 난다. 패스. 이거 라면, 라이스페이퍼 튀김 라면. 무슨 맛이지 여러분? 맛있냐고 질문을 하면 네, 맛있어요. 스프 때문에 간이 돼가지고 맛있거든요. 처음은 약간 쫄깃쫄깃한데 라면이 눅눅해요. 약간 빵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냥 바스러지는 빵? 근데 맛은 그 라면 그 맛이네. 이 맛있네. 나쁘잖아. 네, 스팸튀김 한번 먹을게요. 이건 진짜 맛있을 거야. 그냥 맛있을 거야.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한 그런 맛인데 쫄깃쫄깃해요. 라이스페이퍼 때문에 식감이 그냥 쫄깃쫄깃해졌어요. 그리고 그냥 스팸이에요. 밥반찬. 일단 맛있는 것만 일단 먼저 먹고 갈게요. 이게 고추 참치 라이스페이퍼 튀김이에요. 맛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만두예요, 만두. 만두인데 피가 전분 그런 거? 찹쌀 전분이라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건데 아, 이 만두가 되게 맛있어. 아, 이거 맛있다. 네, 마시멜로. 마시멜로 라이스페이퍼 튀김입니다. 무슨 맛이냐면 그냥 쫀득쫀득한 크림 맛? 원래 크림은 폭신폭신하잖아요. 약간 쫀득쫀득한? 그냥 전체적으로 씹어버리니까 그게 섞여서 쫀득쫀득한 크림 맛이 나요. 초코! 초코 갑니다. 초코는 어떻게 생겼다고? 초코 라이스페이퍼 뭐 먹어볼게요. 아, 이건 무슨 맛이라고 해야 하나? 처음에는 안 멀어져가지고 얘가 버틸려고 이렇게 남아져서 초코가 이렇게 분리가 되거든요. 근데 딱 물어가지고 그러면 얘가 떡 끊어지면서 그 안으로 사이로 초코가 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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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나오거든요. 그때 입안을 한번 감싸주면서 라이스페이퍼가 씹었을 때 라이스페이퍼 초코 맛이 나요. 약간 초코 좋아하는 사람은 이거 먹어봐도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건 좋아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젤리 좋아하는 사람 과연 이 젤리 튀김을 먹을까? 와, 이 육즙 떨어지는 거 보이십니까? 와, 알록달록한 거 봐. 정말 먹기 싫다. 3, 2, 1. 1. 1. 먹기 싫어. 먹어봅니다. 진짜. 3, 2, 1. 사탕 젤리 맛이라고 하면 여러분 좀 공감하시려나? 젤리의 그 맛도 나긴 하는데 그 씹었을 때 젤리라는 걸 알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탕 녹인 그 잼 맛이 나요, 잼. 한번 사탕 녹여서 한번 먹어보면 그 맛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여기 안에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다시 먹진 않을 것 같아.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 그럼 안녕!
다시 먹으라고 하게 되면 고추 참치 맛있습니다. 고추 참치 만두. 와 이거 진짜 맛있다 근데.